검사로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,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그 당연한 일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1년 동안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야 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증명해내게 되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정말 처음 입을 연 것은 제 일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거든요. 이 판결이야말로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사실은 내부 개혁에 맡겨서 성공한 개혁은 전혀 없습니다. 네. 외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한시적으로 일치라도 공수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이 판결이 기존의 그리고 앞으로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.